오늘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는 밤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구름이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에는 15도 내외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 가끔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3도에서 30도를 보이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 10도 이상 크겠으니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충청 이남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로 자외선 지수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 구름 많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긴 연휴로 규칙적인 일상이 무너지면서 몸이 오히려 지쳐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만큼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